현장에 있었던 분들이 저희에게 직접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전해주셨습니다. 골목길을 겨우 빠져나온 생존자, 또 목격자들의 목소리로 참혹했던 당시 상황을 재구성해봤습니다. 김정인 기자입니다. 인파가 몰린 이태원. 골목까지 사람들이 들어찼습니다. 사람들이 모이고 모이다 보니까 이제 몰린 거예요. 그러다가 사람들이 한 명은 사진 찍겠다, 한 명은 뭐 이렇게 해서 안 가기 시작한 거예요. 안 가다 보니까는 뒤에서는 왜 안 가냐 이렇게 밀기 시작한 거예요. 두세 열들은 올라가고 두세 열들은 내려가고 콩나물 시루엣, 진짜 콩나물들이 빽빽하게 이 정도 계속 압박으로 되다가는 숨도 못 쉬겠고 진짜 아 죽을 수 있겠다 싶어서 112에 전화를 했을 때 돌아오신 답변이 이미 이태원에는 경찰들이 통제를 하고 있다라는 답변을 받고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막 살려달라고 옆에서 막 울부짖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미 심각한 상황. 누군가 밀치고 넘어지며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졌습니다. 내리막길에서 갑자기 밀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내리막길에 있는 사람들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넘어지고 그리고 오르막길 올라오던 사람들도 다 넘어지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아수라장이 됐거든요. 쏟아지는 인파에 구조를 위한 접근부터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. 그분들이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저거 진짜야? 저것도 분장이겠지?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처음에는 그랬어요. 경찰이던 누가 왔던 다 이렇게 그냥 할로윈 복장인 줄 알고 있었어요. 그래서 사람들이 비키지도 않았고 손이 모자르고 아무도 엄두를 못 내고 소방관들이 도착해서도 손이 모자르는 거죠. 그래서 예. 제가 가서 저도 직장에서 배운 심폐소생술이 있으니까 심폐소생술을 막 했거든요. 어떤 간호사분이 저한테 이 돌아가신 분들은 손을 반드시 모아놓으라고 하시더라고요. 나중에 뭐 이렇게 굳을 수 있다고. 손 모아드린 분만 되게 많아요. 젊은 애가 신발을 잃어버렸다고 그하고는 들어왔어요. 또 여인 하나가 맨발로 막 들어왔어요. 맨발로. 그리고 신발 하나 줘서 저 신고 가게 하고 그 길이 경사가 돼가지고 항시 위험을 있었어요. 그래서 내가 언젠가는 사고가 나갔구나 하고 내가 어제 난 다 살아있는 걸 알았는데 이렇게 죽을 줄 몰랐어. SBS 김정인입니다.